마라나타. 우리 그간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신앙의 지향점은 기도입니다. 새벽을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룹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 새벽기도회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이 특별새벽기도회 주제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 기독교인들 삶의 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기도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라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기도문이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의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태도를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성경 원어, 신약성서의 원어 헬라어에 보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위를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시험받은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뭘 보고 다닐까요? 바닥을 기어다니는 곤충은 땅만 봅니다. 덜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은 앞을 수평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새들은 높이 날아서 넓은 세계, 높은 세계,
더 멀리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이고 또 내 전후 좌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섯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은 기도로 가는 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다가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홍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때의 일을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네 부류의 하여튼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홍해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땅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갈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뭘 봅니까?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앞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내려다보는 사람 그리고 수평만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현실을 보며 낙심하고 사람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보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다면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서 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홍해에 수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오신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남겨진 여러분들의 발자국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뚜렷하게 나 있는 내 걸어온 나의 발자국, 그 옆에 나와 내 발자국과 나란히 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십니까?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이 내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여, 장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드린 기도냐?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저주고 수치고 고통이고 죽음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졌다거나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었습니다.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십자가 바로 영화로운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수치스러운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개바에게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실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지구의 저 작은 모퉁이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온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자 바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자? 성경을 읽으시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자? 아는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아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배워서 들었어, 책을 읽어서 그냥 비상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에 사용하고 있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나서 알고, 대화를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 그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상적인 아는 지식의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통 유대교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대인들,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엘리트로서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이단자, 신성 모독자, 그래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깊이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확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기도하는 중에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늘의 세계를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도 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경험해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충성,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 역사 속에 세워진 것이 오늘 종교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동안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것처럼, 배설물, 똥을 버리는 것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는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찬송가 148장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따라 삽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수치스러운 예수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영광이요, 축복이요, 영생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게 좀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벌써 꽤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군목을 했습니다. 군목, 군인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대위로 예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목하는 동안에 부대에서 지급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투복이라고, 이제 근무할 때 항상 전투복으로 입고 근무를 합니다. 전투복은 그냥 군복을 전투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투복에는 계급장이 여기 달려있고, 그 다음 옆에는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십자가는 군종병과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다? 십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다? 저분 목사님이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병과막하고 군종막하니까. 그런데 계급장이, 제가 대위 계급장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군목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급되는 옷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항공점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약간 하늘색 비슷한 색깔의 소매 잠바, 잠바, 우리가 입는 잠바인데, 이 항공점프에는 계급장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항공점프를 입으면 편안해요. 근데 그 참, 나는 그때 왜 이게 편안한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걸 입으면 편안해. 뭐 계급이 뭔지도 뭐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건 되게 이제 뭐 간부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가려지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지니까 편하다는 느낌은 제가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가려지는 것이 왜 제 마음에 편안이 오죠?
십자가 드러나는 것이 제게 부끄러움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는 거 아십니까?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성경을 항상 들고, 왜? 십자가 배지는 제가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제 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는 내 신앙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쉬는 날에 가끔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관에 갈 때도 성경을 들고 갑니다. 그럼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신방 갑니까? 아니, 영화관에 무슨 신방을 갑니까? 그런데 영화관에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종교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가 나의 삶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축복이고 나의 삶의 자랑이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